요사이처럼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로 이단이 가장 많이 난무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누가 누군지를 모를 만큼 이단들이 사방에 지금 포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가 어쩌면 이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와 관계없이 국가, 문화, 그리고 그들의 어떤 신분 상관없이 아주 선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꼭 교회 안에서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보게 되면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구출해낸 사람들을 보면서 참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존경을 받는다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이 땅에서 훌륭한 일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선한 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9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롯은 소돔성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천사 두 명을 소돔성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이 천사들은 남자의 모습으로 소돔성을 방문합니다. 이때 롯이 처음 만나는 나그네들인 그들을 영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그들을 안내해서 용숙하게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이 이 롯의 집 주변을 소돔 남자들이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노소 남자들이 둘러쌌습니다. 에워싸버렸습니다. 완전히 이 롯의 집을 포위를 하다시피 소돔 모든 남자들이 다 둘러쌌습니다. 물은 노소라 말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자라면 전부 다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그럴까요? 지금 롯의 집에 들어와 있는 두 남자를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창세기 19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성애. 남자와 남자 관계에 성관계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소돔성 심판은 동성애 때문에 심판받아 버립니다. 이때 이 롯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부서질 것 같습니다. 롯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8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내가 그 딸들을 너희들에게 내어줄 테니 내 집에 들어온 이 남자들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 두 딸은 성경에 보게 되면 롯에게는 사위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위가 있다는 것을 보아서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아마 앞두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성한 두 딸입니다. 이제 갓 만난 두 나그네 이 남자들을 자신의 집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이 두 딸을 내어줍니다. 만신창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딸은 죽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은 짓밟힐 수 있습니다. 이때에 이 소돔의 남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 법관이냐 하면서 밀쳐내버리고 다시 집에 있는 두 남자를 끌어내기 위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갈 때 찬란한 빛이 그들에게 비치면서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롯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갓 만난 두 남자, 지나간 나그네인지 모릅니다. 천사로 그런 롯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부지 중에 만났던 이 두 남자를 자신의 집에 안내해서 대접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위험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면서 이 두 남자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롯을 가르쳐 참 의로운 사람이다. 저렇게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저렇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롯이 소돔성이 하나님 불로 심판 내리실 때에 전부 태우실 때에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소돔성에서 건져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했어도 아무리 착한 일을 했어도 두 딸을 다른 남자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희생의 자리로 내몰았다 할지라도 죽음의 자리로 내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보고 구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보고 구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모세 시대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33세를 일기로 이 땅 떠나실 때까지는 신약 성경 27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어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39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 먼 훗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누구 모습 보여주십니까?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예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한 일 많이 하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일 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 1절은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독특한 두 가지 단어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 만든 이 사건을 가리켜 처음 표적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11절에 하신 말씀이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처음 표적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물로 걸어가신 사건 그것은 어떤 표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처음 표적, 두 번째 표적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로 포도주 만든 이 사건을 가리켜 처음 표적이라고 꼭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려내실 때도 이것을 몇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첫 번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셨던 일을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인데 그 집이 어디입니까? 잔치집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은 결례를 따라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 물에 그 항아리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물을 하인들 보고 떠다 주라 했더니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 결례를 따라 이 말이 무슨 말하면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의 지방의 고대 문서를 보면 결혼 풍습이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축제입니다. 잔치를 합니다. 지나간 나그네까지도 그냥 강권적으로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하는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가운데 어떤 것이냐면 혼인집에 반드시 들어올 때는 그 문 앞에 돌 항아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 율법의 의식이 물을 떠서 항아리 물을 떠서 이렇게 손을 세웁니다. 여기다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팔꿈치로 타고 내립니다. 그럼 다시 또 이렇게 구부립니다. 물이 또 흘러내려갑니다. 이게 의식이었습니다. 이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상징하는 그 돌 항아리 물을 떠다가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처음 표적이고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라 했는데 성경은 물 위로 걸어가신 것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병의 사건,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5천명을 먹이고 열두 바구니 차에 넘친 거두는 이 현장에서도 하는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라 말씀하지 않는데 겨우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드셨는데 영광 나타내신 것이라 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 물을 포도주 되게 만드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본체십니다. 천지우주 마음을 다 만드셨는데
길끝에 물로 포도주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첫 번째 표적이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하면 한두 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설교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설교 내용 가운데 대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물로 포도주 만드셨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 기적의 주님이다. 이렇게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포도주 만들려고 오신 분은 아닙니다. 이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로 오시기 직전까지 이 포도주는 모자라는 포도주입니다. 바닥난 포도주입니다. 항상 무엇인가는 늘 갈증을 느끼는 포도주입니다. 더 이상 포도주가 나오지 않습니다. 포도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포도주는 마감되어 버립니다. 끊어지고 예수님 오셔서 주시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넘치는 포도주입니다.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포도주,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포도주는 구약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구약시대는 수많은 짐승들이 희생제물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죄 때문에 매일같이 수많은 제물들이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흘리는 이 피는 늘 모자라는 피입니다. 부족한 피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영원한 속죄가 되지 않습니다. 단일성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짐승이 죽어갔습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 혼인잔치 집에 오실 때 바로 모자라는 포도주는 구약시대에 수많은 희생제물들이 흘린 그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늘 모자랍니다. 완전한 죄 씻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신 이 포도주는 우리 주님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백성을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한 가지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막연하게 교회에 나와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렸다는 타성에 젖어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를 믿고 어떤 신분이 되었을까? 한 집안에서 같은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같은 형제인데 나중에 한 형제는 아주 철학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형제는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는데도 한 형제는 대단히 귀하게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아주 신분이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다니 들어와 있는 사람은 신분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가 있습니다. 이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시대는 마감이 되고 이제 다시는 죄 때문에 구약시대와 같이 어떤 희생제물이 계시고 해서 죽을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로부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는 마감돼 버립니다. 그분 아니면 들어오면 다 죄 씻음 받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드린 것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셨다. 이 단번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다시는 어떤 누구도 희생제물이 죽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그분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그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은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갈 때에 그 희생제물은 다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율법시대는 완전히 마감시켜버립니다. 다시는 짐승들이 죽어갈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열 가지를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데 우리 신분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 드리세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항상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항상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우리 신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오늘 잔치집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었고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되었고 지옥에 가는 인생이 천국으로 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축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 혼인 잔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포도주를 주시는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포도주는 곧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들이 주는 이 피의 축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잔치를 가져오게 되고 축제가 되는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큰 축제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구원받은 나에게 축제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은 힘드십니다. 인생을 살아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가 있고 패배해버린 자가 있습니다. 누가 일어납니까? 똑같은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자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54절은 예수 그리스도 피는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영생이라면 영원한 생명의 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을 떠나도 저 영원한 축복 속에 하나님 계시는 저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신분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내가 비록 환경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 그것 보고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얼마나 크게 축복하시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는 우리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의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판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의로운 자라. 너는 의로운 자라. 우리 보고 의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피의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구속이란 말은 하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세상 사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법적 용어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속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안에서 내가 축복을 받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했다는 말이 뭡니까? 지워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어떤 더러운 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피로 다 지워졌습니다. 우리는 한 장의 종이잔 같은 인생입니다. 예를 들면 이 종이가 내가 마음대로 잡는 대로 이 종이는 구겨집니다.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겨진 내 인생, 잘 찢어지는 내 인생.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약한 종이 한 장이 가장 강한 데 붙여놓으면 찢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못 찢습니다. 찢어지지도 않고 구겨지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내가 가장 약한 종이장 같은 내가 붙어있으면 아무도 나를 내 인생 찢을 자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결코 구겨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께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피의 축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신분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떤 가까운 사이인가요? 어느 정도일까요?
구약시대 때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었고 하나님 부르지도 못합니다. 이름도 못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피조물인 우리가 우주 밖에서 내려다볼 때는 우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미생 먼지 같은 이런 인생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게 된 이 놀라운 축복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시더라도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피의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 관계가 화평해져 버렸습니다. 원수 관계가 아닙니다. 화평한 관계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서 참 표정을 행하신 이 물로 포도주 만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도 피로 우리는 축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내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잔치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십자가가 세워진 그 가정이 되시기 바라고 그곳은 잔치집이요 축제의 집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축복은 내게 어떤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말씀하기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제물들이 죽어갈 때 영원한 속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들어오면 모든 과거의 더러운 죄는 죄의 길을 따지지 않습니다. 죄의 장소를 묻지 않습니다. 죄의 내용을 묻지도 않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들떠나서 세상 밖을 돌아다니다가 허랑방탕하여 가진 것 다 허비하고 돌아왔을 때 그가 돼지 우리의 쥐염열매 주스 먹는 인생으로 전락했을 때 내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달려나가서 목을 안고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 돌아왔다. 그러므로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발에 신을 신기라.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하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갔던 탕자 인생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이 사건에서 죄를 묻지 않습니다. 너 무슨 짓 하다 왔느냐? 묻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살다 왔느냐? 묻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는 묻혀져 버리고 더 이상 과거의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성경 강조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신을 추스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 했습니다. 우린 거룩한 삶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덟 번째는 예수의 피의 축복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같은 믿음 안에 있으면서 정죄하지 마세요.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 그 형제들을 우린 정죄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요새 너무 정죄를 많이 합니다. 전부 삿대질을 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나를 보아야 됩니다. 이 손가락을 유턴시켜야 됩니다. 나한테 나를 보게 되면 남을 볼 수가 있어요. 내게 허물이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왜 저 사람은 용서를 못합니까? 허물이 보이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주지 마세요. 주님은 결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찢어진 것을 싸매 주셨습니다. 열 번째는 예수의 피의 축복은 우리에게 어떤 신분을 가져왔습니까? 계시록 1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죄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다 이것을 해방시켜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들어줬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서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했습니다. 세상 돈을 가지고 황금 가지고 권력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바쳐졌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 천국에 가야 되는 사람들을 보았더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천국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 전부 흰옷을 입고 있는데 그 흰옷을 입은 사람들 보니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린 양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자가 다 천국 가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이 세상 살아가실 때 후회 없는 삶은 주님과 늘 함께 하시고 늘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변하지 마시고 수많은 이단들이 난무하고 있어도 결코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많은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도 있습니다. 많은 금도 있습니다. 진주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보배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천하를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배로운 예수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소유하십시오. 그분을 함께 하세요. 반드시 그분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신문을 바꿔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한 주간 또 험한 세상길 향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